오늘 양대 시장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710선까지 낙폭을 좀 줄이기는 했지만 1% 후반의 낙폭이고요. 코스닥은 800포인트가 깨지는 흐름 나왔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한화에로스페이스, 현대에버다임, 오성첨단소재 이렇게 방산과 우크라이나 재건, 마리화나 이러한 종목군들만이 고점을 경신하고 여타 종목군들은 큰 폭의 또 하락을 기록합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지금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우선주가 11%의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 외에 또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장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슈는 없고요. 트럼프 정책에서 에너지주가 좀 수혜주가 된다는 관점에서 정유 관련주라는 것만 좀알수 있는데 여타 정유주 같은 경우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우선주, GS 우선주의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다스코와 삼부토건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6에서 7%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협상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언급이 있었고요. 러시아도 최근에 우크라이나 측에서 띄우고 있는 평화 협상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가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CNN 방송에서 제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양자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 지지로 해리스 부통령 46%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YG 플러스가 5% 플러스고요. 화승 엔터프라이즈 4.24% 상승을 하면서 8,11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엔터 관련주 그리고 또 소비재 관련주 일부 움직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3.93% 상승하면서 20만 천원 선 진입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 기조에 따라서 바이오 시밀러의 업황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셀트리온 하반기 실적 성장 기대감 있습니다. 진펜트라 매출이 연말로 갈수록 점점 단계적으로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팩이 3.91% 상승. 휴비스 그리고 시프트업 최근 상장한 게임주가 3.54%의 상승, HD 현대건설기계 3.44% 오르면서 어제장 크게 하락했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오늘 다시 반발 매수 들어오면서 모멘텀 받으면서 상승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PB 연결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D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상승 종목 봤는데요. 어떤 종목 눈에 띄실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두드러지는 종목이 많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시장 조정이 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건데, 제가 앵커님하고도 방송을 여러 차례 했지만, 오래 해왔지만은, 예전에만 하더라도 한 1, 2년 전만 해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저희가 우주항공 관련해서만 주로 다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방산주로서 좀 다루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도 방산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2분기에 예상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2,3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년 대비 한180% 늘어날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고무적인 것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예상치보다도 약 8% 정도 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본다라고 하면 실적 시즌에 실적이 좋을 종목,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 이런 종목에 주목하는 것은 조금 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수급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회사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천무가 이제 생각보다 인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인도가 빨리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으로도 잡힐 것이고요. 루마니아의 K9 수출 관련해서 계약이 반영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다수의 그 수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폴란드 K9 추가 계약이라든지 루마니아 관련된 장갑차 수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죠. 지상 무기에 대한 수요 자체가 초과 수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기업, 거기에 맞춰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의 숫자는 적고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적은데 반해서 이런
지상 무기들을 원하는 그 국가들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양한 수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쟁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신고가에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뭐 신고가 올라간 종목일수록 위쪽에 매물대가 매물이 적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 뭐 가장 주목할 종목 중에 하나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분기 실적 31일 발표 예정돼 있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도 실적 발표하면서도 주가가 좀 더 힘을 내줬었는데 30만 원선 뚫으면서 사상 최고가 가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분기 실적 발표 전후의 움직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관심 가질 종목으로 이 종목 고점 경신 종목인데 꼽아주셨고요. 1% 플러스입니다. 다음 유가증권 시장 하락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LS일렉트릭이 15%까지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5.58% 하락하면서 21만 9,50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8월 MSCI 정기 변경에서 신규 편입 가능성을 또 예견을 하면서 주목이 됐었던 종목인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오늘 1,096억 원 발표가 되면서 전년 대비 4.51% 증가한 실적이었고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실적 노출되고 어제 사상 최고치 경신했었던 피로감까지 겹치게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 대거 나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두산이 9.08%, 두산 로보틱스까지 8.27% 하락하면서 오늘 두산 그룹주의 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날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제출한 합병 관련 증권 신고서에 대해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할 걸 요구했다고 합니다. 금감원에서 두산그룹이 이 증권 신고서의 합병과 관련한 핵심적인 위험 요인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사업 개편 과정에서 두산그룹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소액 주주들을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금감원의 이런 추가적인 또 자료 요구에 따라서 오늘 두산 로보틱스 허들을 만났습니다. 주가 8%에서 9%의 하락이고요. 한화 엔진이 8.94% 하락입니다. 2분기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역시 이 종목도 차익 실현 매물 받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LS가 8.27%의 하락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 엔진도 고점을 경신했었던 종목인데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네, 다음 유가증권 시장 하락 종목 두산 밥캣 올라와 있습니다. 8.18%의 하락인데요. 이 종목은 이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왔고요. 또 2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가 43,200원까지 떨어지고요. 두산이 우선주 B가 7%의 하락을, 이수페타시스 가온전선이 7%의 약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두산그룹주와 전력기기 관련주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주목해볼까요, PB님? 오늘 뭐 가장 주목받는 종목 중에 하나겠죠. 바로 LS일렉트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략 지금 현 시점에 한 15% 정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방금 앵커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은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고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실적이 발표가 되었다는 점, 때론이라고 하죠. 발표가 되었고 또 이제 전일에 상승 부분에 대한 피로감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선 이 종목으로 보았을 때 이제 결국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을 볼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주가의 상승의 속도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가 이제 속도와 별개로 이제 방향성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속도보다는 방향성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생각보다는 좀 큰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오늘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좀 가격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은 그렇게 평상시에 이제 그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송전, 대전 등 이제 전력기와 관련되어 있는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난다라고 판단을 하면
지금 시기가 오히려 조정 시에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또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있어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 조정 나온 곳부터 하면 가장 많은 매물이 있는 매물대 구간입니다. 이 구간부터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매물대 아래쪽으로 보면은 60일 이동 평균선이 놓여져 있으면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신규로 진입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한 20만 원 초반 정도에서 접근하는 것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를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 손실 구간에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조금 생각해서 뭐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보자라는 차원에서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유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보유하신 분들 보유 의견이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60일 이평선 위협하는 수준 20만 원 초반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장기 호황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그 섹터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많이 하락하고 있는 LS 일렉트릭 알아봤습니다. 다음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보시죠. 셀리드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3,86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독자적인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의 미국 러시아 특허 등록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사흘째 급등세에 타고 있습니다. BK홀딩스가 22%, 다산 네트워크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현대 에버다임까지 재건 관련주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다이어리 만드는 양지사가 19.7% 급등하네요. 181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K웨더 어제도 좀 꿈틀거렸는데 오늘 올라옵니다. 16.8%의 강세 띄고 있고요. 폭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좀 최근에 뉴스화 되고 있긴 하던데 K웨더의 강세입니다. 섬유 신라섬유가 15.5%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 마리화나 관련주 고점 경신 13% 나오고 있고요. 빅솔론과 카티스가 11%에서 12% 오릅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 전략 필요할까요? 네, 우선 이제 현대 에버다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 뭐 재건 관련주로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고요. 오늘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약간 느꼈던 건데 코스피랑 코스닥의 온도차가 좀 많이 난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현대 에버다임이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그 재건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된 내용은 요거였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전쟁들은 3년 이상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6.25가 막 대표적일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이 주는 그 피로감이라든지 그리고 전쟁이 주는 이제 그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3년을 전후로 해서 이제 그 종전 아니면 휴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아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대 에버다임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재건 관련해서 가장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재건 관련주 중에서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 대장주에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가주는 것이겠지만요.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한 9,500원대 정도에서는 아래쪽으로 매물과 지지선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했다는 차원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점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대장주로 현대 에버다임 꽂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예상을 하면서 9,500원대의 매물대에 대한 지지력 설명해 주셨네요. 다음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한울 반도체가 오늘 크게 하락하는데요. 13% 넘게 하락하면서 3,17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울 반도체가 비상장법인 엑사리온의 지분을 고가에 사들이면서 한울 반도체 최대 주주와 엑사리온 측의 금전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주가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테크윈이 11%나 급락합니다. 48,350원.
HBM 테스터 장비 출시가 임박하면서 어제 8% 후반까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있고요. 최근에 JP모건 시큐리티즈 PLC에서 테크윙을 5% 이상 지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하는데 테크윙의 주가 오늘 반도체주의 하락과 함께 큰 폭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한 SOS랩도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10% 크게 하락하고 있고 티라유텍은 최대 주주 변경과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늘장까지 9.4% 하락, 이즈미디어가 9%까지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CG트로닉스가 9.27%, 펩트론도 9.1% 밀려 내려갑니다. 포커스, HNS, PSK홀딩스, IT 관련한 이 지주사 PSK홀딩스도 8.9%의 약세. 좋은 사람들은 오늘 3년 4개월 만에 거래 재개됐는데요. 주가 8% 급락입니다. 어떤 종목 코스닥 하락 종목에서 볼까요, PB님? 네, 테크윙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가 빠지는 것은 AI와 관련된 수익성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뭐 구글에서 얘기를 한 거죠. AI가 수익으로 수익화되는 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이 말인즉슨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를 지금 확대하는 것보다 주저하는 기업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 우려감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연히 아직까지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제 커지기 개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익화가 아직 좀 불확실한 것은 뭐 자연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또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테크윙의 주가 하락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테스트장비, HBM 테스트장비 출시와 관련해서 시세가 분출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들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긴 했는데요.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흐름이 괜찮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현재 오늘 내려와 있는 가격까지가 60일 이동 평균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한번 보시면은 지난 5월에도 6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그 조정 후에 반등이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도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진입할지 좀 고민이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오늘 같은 소망에는 원래 피해야 되잖아요. 오늘 뭐 시장이 나쁜 부분을 하루 정도 피하, 하루 이틀 정도 피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이후에 접근하는 것 가능하다는 점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크윙 이번 주 마무리하고 다음 주로 가면 갈수록 60일 이평선 지키는 의지가 나올지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PB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60일 이평선을 이탈해 버렸고요. 또 코스닥은 역배열의 차트를 그려나가고 있는데 중심 종목들의 행보, 방향성 중요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